이번 시간에는 히라가나를 연상법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체감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라가나는 우리나라의 글자의 가나다에 해당이 되고, 영어에서는 알파벳 ABC에 해당되는 얘기죠. 1번, 카엥, 카키, 쿠, 케, 코. 다섯 가지를 순번적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카입니다.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카 힘력 플러스 입구입니다. 더할 가짜가 됩니다. 한자로.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입으로 더한다는 얘기겠죠? 보충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So, 보면 힘력에 불동주가 되어 있죠? 불동주는 입구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줄여서 so, 더할 가. 일본에서는 발음은 카라고 합니다. 또 카를 연상하기 쉽게 해보면 힘력 플러스 불동주죠. 여기서 카메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 불동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 샤트의 힘이죠. 카메라가 샤트가 찰칵하게 되면 과속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벌점 부과되죠. 그래서 카메라의 힘은 카메라가 불똥이 튀었을 때의 위력입니다. 해서 카입니다. 두 번째, 키입니다. 가키 할때 키. 선 기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요렇게 쓰면은 요게 손수변입니다. 기타는 손으로 치죠.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가고 반원이 되어 있죠. 기타가 소리가 나려면 이렇게 중앙에 동그랗게 원이 뚫혀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한 겁니다. 기타는 손으로 이용하면서 원형이 원으로 구멍이 나 있다. 그래서 키로 외우면 좋겠습니다. 기타. 세 번째입니다. 쿠입니다. 쿠.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또는 더 기억하기 쉽게끔 생각해 보면, 쿠로 발음되는 것이 주변에 물건 중에서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 방석이란 얘기죠. 방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사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쿠션 또는 구부러진 길이라고 외우면 글자가 빨리 연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뚫을 곤이죠. 플러스 열십입니다. 캐 좋게.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이크라고 외우면 케이크라고 발음이 되면 빨리 연상이 될수 있죠. 케이크. 자, 원뜻은
말씀은 플러스 1, 10입니다. 하면은 세 말, 개가 되죠. 여기서 글자를 획 줄여서 케가 되었습니다. 자, 케이크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자르죠? 여러 번 케이크가 있을 경우에 나누어 먹기 위해서, 조금씩 나누어 먹기 위해서 여러 번 자릅니다. 10번, 여러 번이란 뜻이죠. 여러 번. 여러 번 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뚫는다. 무엇을? 케이크를.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코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끼리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코끼리는 지구상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